월요일의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강풍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주말부터 내리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수부터 보시면 곳곳에 보통이 보이긴 하지만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붉게 물든 포인트가 많습니다. 서해안은 모든 포인트 출조 위험합니다. 초속 14m 이내의 강풍과 1.8m 이내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출조는 물론 해안가 출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강풍이 부는 곳을 피하시면 거제도가 보이지만 아쉽게도 안전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바람은 괜찮지만 물결이 1.2m 이내로 높아서 위험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보통을 보이는 울진 후정에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과 물결이 적당해서 출조하신다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오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붉은 적신호들이 켜져 있습니다. 강풍과 높은 물결이 출조하기엔 위험한데요. 바다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